너무 어두운데 이거 무서운 환경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환경을 얼마나 파괴하고 있으면 이렇게 농담이고요. 자, 오늘은 저희가 지구의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 지구의 날이라면 지구스 버스데이. No, that's no. 밝혀졌어.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지구의 날인데요. 자, 오늘이 며칠이죠? 4월 22일. 저 4월 22일이 바로 지구의 날이래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구의 버스데이는 아니고요. 오, 생일 축하해야 할 뻔했네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자, UN에서 정한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랑은 약간 다르게 민간 운동에서 출발한 이제 그런 날이라고 하고, 1969년에 미국의 앞바다에서, 미국 해상에서 원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고를 계기로 미국의 국회의원이 이제 이런 행사를, 지구의 날이라는 행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이제 그런 제안을 했고, 그래서 첫 번째 행사를 하버드생이 주도를 했는데, 자그마치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지구에 대한 연설도 듣고, 그 다음에 뭐 토론회도 하고, 다 저희처럼 지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환경 보전에 실천적인 행동도 하고, 이제 그 날짜를 이제 기념을 하는 행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이제 세계적인 경우에. 맞아, 말씀하세요. 네. 그러면은 그 지구의 날이랑 이렇게 불을 끄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아,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가 소등 행사인데요. 지구의 날을 기념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지구의 날을 전후로 일주일 정도를 기후변화 주간이라고 지정을 해서 되게 이제 저탄소 그런 생활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행사가 아까 같은 소등 행사예요. 그래서 4월 22일 오후 8시를 기준으로 10분 동안 이제 불을 끄는 걸 하는데, 이게 국가기관, 뭐 지자체, 그다음에 기업에서 다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행사에 참여하는 이런 그 100만 개 정도의 건물에서 불을 10분 동안 끄면 무려 이산화탄소 52만 톤. 오, 52톤이 진짜 많네요. 감소가 된다고 해요. 이거는 30년생 소나무 7,900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10분밖에 안 껐는데 탄소의 양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에너지 절감 효과는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관광 첫 번째 키워드는 생태 발자국인데요. 인류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원의 생산과 폐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토지로 환산한 지수를 생태 발자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생태 발자국은 1인당 1.8헥타르인데, 우리나라는 이미 95년을 기준으로 이거를 넘어섰고, 그 기준을 넘어섰고, 2016년을 기준으로 무려 5.7헥타르나 된대요. 그래서 전 세계 인류가 한국인의 방식대로 살게 되면 1년간 지구가 3.3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1년에 3.3개요? 그쵸. 엄청나게 많은 자원을 우리가 쓰고 있다는 거 알겠죠. 아이고, 왜. 그래서 이미 찍은 발자국을 되돌아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생태 발자국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으니, 우리가 지구를 위한 조그만한 노력들을 좀 이제 하는 게 좋을 텐데, 최소한으로 찍기 그렇죠. 위해서. 그래서 그린피스 아시죠? 네. 그린피스가 지구를 위한 환경 실천 한 6가지 정도를 제시를 했거든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6가지는 자막으로 만나보시죠. 지구야, 생일이야 이거. 지구의 날 축하해. 축하해. 오늘 불 꼭 뺄게. 네, 8시에 꼭 끕시다.